같이 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혈압과 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혈압이 이제는 정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어떤 명예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12여년 세월 순결한 국민적 자각을 안고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새로운 즉효성 고려약들을 만들어낸 어영숙동. 이것은 그가 어머니 저국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었고 보답의 꽃다발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를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고 어엿한 의료 일꾼으로 키워준 당의 그 운동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보답의 한 길만을 걸어온 그였기에 그는 지난 2013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에서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야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닐 수 있었으며 수많은 연구 논문들과 학위 논문을 완성 발표해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가 보건 말고 알아주건 말고 오로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보건일꾼이 된 순관 자각을 안고 자기의 깨끗한 양심을 다 바쳐가고 있는 어영숙동. 그는 오늘도 인민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길, 어머니 저국을 위한 보답의 길로 억세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설레입니다.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며 또다시 만리대공으로 솟구쳐 오른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천엄 높은 백두산 대국의 자랑과 긍지를 안고 인민은 노래합니다. 기쁨의 파도 가슴에 솟아이르라. 전나지의 미인을 모시고 사는 인민의 자부심이요. 그 창창한 천만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역사의 대장고를 안아오신 경야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인민의 환희, 격정의 노래되어 울려 퍼집니다. 그 속에 처음으로 뜻으로 뭉치 일심의 행복한 밤 밝은 태양 빛나는 미로 가며 승리가 지수합니다.
수말리로 단숨에 솟구쳐오른 백두산 대국의 불패의 국력을 보며 우리의 신념은 더욱 쎄여졌거니 경야는 원수님을 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 갈 맹세 선군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역사로 빛내갈 의지 전만의 가슴에 차고 넘칩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길 세대 님을 따르는 길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음을 심장에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이거니 이에 대한 당이 안겨준 백두의 신념과 배짱으로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해갈 맹세 신념의 노래되어 울립니다. 우리 심장 하나의 듯이 신념을 하나뿐 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의 성공 이는 선군 조선의 승리의 축포성 첫째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 맹주국의 자주적 존엄과 위용을 다시 한번 만방에 과시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천만 군민은 나아갑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될 것입니다.
위대한 태양의 초남으로 빛나는 우리 저국,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선군 조선이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는가를 온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세 즈음하여 그이께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캄보지아 분신빼크당 위원장, 로마니아 사회주의당 위원장, 볼가리아 공산주의자 동맹 명예위원장, 체스코 공산당 21중앙위원회 총비서, 제스코 체이 모라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슬로벤스코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일성 김종일 기금 리사회 공동리사장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쿠바, 몽골, 수리아, 싱가포르, 캄보지아, 튀르키예, 이란, 노르웨이, 도이칠란드, 로마니아, 벨라루시, 스웨리에, 제스코, 볼스카, 스르비아, 나이지리아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 고위 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삼지연군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연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삼지연군 꾸리기 전투장으로 집단 탄원한 오중읍 총연 돌격대원들이 맡은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백두대지에서 청춘의 감 높은 삶을 빛내이며 영광의 땅 삼지연군을 훌륭하게 꾸릴 일념 안고 공사에 진입한 이곳 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살림집 기초굴착 공사를 끝내고 기초 콘크리트 치기에 진입해서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인민군 장일수 소속부대 예술선전대원들이 기적과 혁신의 기상이 날아치는 건설 현장들마다 예수 힘있는 경제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하고 감화력이 큰 다채로운 정목들로 일관된 공연은 돌격대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기백 깊고 힘 있는 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돌격대원들은 조선혁명의 발원지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도잘거리기 위한 투쟁에서 미훈의 장조자가 될 굳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미림간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에 증산의 예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 이들은 발전기 출력에 따르는 물량 측정 방법을 창안 도입해서 발전기 효율을 높였으며 숫자식 조속기 프로그램을 실정에 맞게 갱신한 것을 비롯해서 10여 건의 발명과 창의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발전소에서는 매월 전력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 자재상사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보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기간에 얻은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3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를 위한 교리 목표를 보다 높이 세우고 이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었습니다. 교리 목표 수행 기간 이들은 비료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 보장하고 사무실과 자재 창고를 비롯한 상사의 내외부를 일신시키는 것과 함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 이들은 얼마 전 3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녔습니다. 함경북도에서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에는 인민생활 문제를 천만 가지 국사 가운데서 제일 국사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이곳 도안의 공장, 기업소, 간의 작업반, 리용 생산반들에서 내부 예비를 탐구 동원해서 생산한 500여 종의 2만여 점의 인민소비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전시회는 서로의 경험들을 교환하고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들의 문화 수준과 생활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는 인민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그 질을 개선하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예술인들이 마니마 선구자 대회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비료 증산의 동험을 높이 올려가고 있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경제선동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기쁨과 낭만을 안겨주는 만수대 예술단 예술인들의 경제선동 공연은 농업전선에 탄약을 공급하는 심정으로 설비마다 만가동 만발을 보장해서 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흥남의 노동계급을 크게 고무해 주었습니다. 학교 체육사업을 강화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이중용의 붉은기 대송구역 문덕허급중학교에서 배구소속 운영을 잘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곳 학교의 배구소조에서는 소조원들이 배구 기초 동작들을 꾸준히 연마하도록 하는 데 힘을 놓는 것과 함께 각이한 위치에서의 타격기술과 방어기술을 소유하도록 전술결합훈련도 진행해서 소조원들이 경기마다에서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학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제43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경기대회 남자 배구 경기에서 1등을 쟁취하는 영예를 지녔습니다. 전승컵 전국 태권도 강좌 경기대회가 폐막됐습니다. 폐막식이 남포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폐막식에서는 우승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들이 수여됐습니다. 이후 폐막사가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우리식의 무도기술과 전법을 더욱 완성해 나가며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말리마 시대의 새로운 체육신화들을 창조해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청년 지부위원장 회의가 20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허종만 청년조항 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청년조항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각 국장들을 비롯한 청년조항 일꾼들, 조항단체, 사업체의 책임 일꾼들, 각지 청년본부 위원장, 지부위원장들, 간도지방의 청년본부 일꾼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지부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어 청년 지부를 애족 애국운동의 지역적 거점으로 굳건히 다지며 청년 제24차 전체대회를 향한 대중운동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허종만 우장의 보고에 이어 각지 지부위원장들이 토론했습니다. 허종만 우장이 발언했습니다. 회의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주체위협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올해를 제1조선인 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환의 해, 일대 투쟁의 해로 만들기 위한 총공격전을 다구쳐 나가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제1동포들 속에서 애조개국운동의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기 위한 우리민족포럼 2017이 16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허종만 총연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총연중앙 일꾼들, 현본부 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 일꾼들, 그리고 제1본조선 총연상공회 회장과 회원들,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21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후대들의 희망과 동포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아이치가 하나 되어 해바라기 만발한 민족교육을 이런 주제로 아이치현 청상회의 주최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남조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서울진보연대와 서울민권연대를 비롯한 18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청와대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에 8.15를 계기로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발언자들은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한 박근혜 집권 시기에 탄압받은 모든 양심수들을 즉시 석방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의 힘으로 감옥문부터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최근 원산청년회관이 개건됐습니다. 이곳 청년회관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미래사랑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 일떠서고 발전하여 온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과외교양기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54, 1965년 5월 강원도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몸소 이곳 청년회관의 토전을 잡아주시었으며 완공된 후인 주체 60, 1971년 7월 25일에는 현지에까지 나오시어 회관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악기를 비롯한 수많은 과외 활동 기자재들을 선물로 보내주시며 청년회관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주셨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청년회관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청소년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도잘 보장해주기 위해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회관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꾸렸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스님께서 다녀가신 체육관과 서해실을 비롯하여 모든 서조실들과 허락실들을 개건하였습니다. 동해수 자체로 생산한 아크릴 칠감으로 방두를 가해교양 기지 고전답게 꾸렸으며 자기 특성에 맞게 격업품도 갖춰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회관으로는 시안에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자기 취미와 소질에 맞게 각종 서조들에 망라되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꺼피우고 있으며 과학한상축전, 서조원들이 섬시졸라매를 비롯하여 전시회를 자주 진행해서 정말 우리 회관이 청소년 학생들로 늘 풍성이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도기급교양관을 개건하고 그를 통한 반제기급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제기급교양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도기급교양관을 개건할 목표를 세운 자강도에서는 곤물의 내부를 직관성과 생동성이 보장되게 새롭게 꾸리고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만행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수십 점이나 새로도 발굴 고중에서 전시했습니다. 이 기초에서 자강도에서는 도계급교양관 운용을 짜그들어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에게 우리 민에게 끼친 미일 제국주의자들의 역사적 죄행과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성을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제는 1950년 10월 26일에 서산군 앙터리 신도장나로토에 피난가는 인민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사하고는 기관총과 박격포, 화염방사기까지 쏘아대면서 이날 800여 명이나 학살하였습니다. 놈들은 그것도 성차지 않아서 그날 저녁에 불뭉치를 켜들고 강기슭을 오르내리면서 죽은 사람의 시체 위에서 금, 운가락지, 운비늘을 뽑아내고 지호 죽은 사람의 입을 총창으로 벌리고 금 이빨까지 뽑아내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폭탄은 최근에 희촌시 금산동에서 발굴된 250kg짜리 대형 폭탄입니다.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침략성과 약탈성, 야수성을 폭로하는 사진 자료와 유물, 증거물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우리 민이 흘린 피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철속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봉산 은하피복 공장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형태와 가지수가 수시로 바뀌어지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모든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의 과학기술 지식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현대화 실현을 적극 추진해서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국가망과 공장 자료 기지를 구축하고 피복 선진 기술 자료들의 열람을 종상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국망을 통해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투고하고 구애에 따르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10여 종의 106 개의 각종 상층 조비 조기 지구들을 창안 제작해서 제품의 질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또 피복 생산 공정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공정조직이 가하를 실현하고 중요하게는 기술준비실에 도입한 흉지입력기로 제품 위주를 확고히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전에는 하나의 제품을 재단하자고 해도 다섯 명이 사입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명의 사입공이 흉지입력기를 통해서 컴퓨터에 흉지를 입력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컴퓨터에서 다시 번별을 진행해가지고 작덕이로 전송해주는데 그러면 이 작덕에서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번별열도가 나옵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속에 훌륭히 일떠선 해주 중등학원에서 온 아들이 세상에 부름 없이 마음껏 배우며 재능을 활짝껏 피워가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교육 설비와 교구 비품들을 정상 관리하고 학원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한편 교육자적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고 교육 내용과 형식,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서 온 아들에 대한 교수 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온 아들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예능과 체육을 비롯한 여러 과외 소조들에 망라시켜 재능을 꽃피워줌으로써 그들 모두를 지독체를 겸비한 나라의 요건으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훌륭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득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에서 속산유치원을 새로 건설해서 어린이들의 교육교양 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강성조선의 미래로 더욱 훌륭히 키우기 위해 유치원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세운 이곳 탄광에서는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건물을 본듯하게 일떠세우고 유치원 내부를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으면서도 교육교양과 지능개발에 도움이 되게 잘 꾸려주었습니다. 새로 건설된 우리 유치원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유력의 잠방에 달린 개양실과 식사실, 치사장이 꾸려져 있고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어린이들이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꽃필 수 있게 꾸려진 여러 개의 예능 교양실과 어린이들이 지적 능력을 키우고 지능을 개발시킬 수 있게 꾸려진 종합놀이실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 유치원의 교양원들은 교육자적 자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서 탄광 안의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성시에서 역사유족 만년사를 역사주의적 원칙에서 잘 보존해가고 있습니다. 조선 봉건 왕조 시기인 1682년에 세운 것으로 보고 있는 역사유족 만년사는 원래 여러 개의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대웅전 한 채만 남아 있습니다. 목조 단층 겹처마 합각식 건물에 금단층으로 장식한 대웅전은 1763년에 상층 부분을 보수한 후로는 현재까지 자기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내부는 련꽃 무늬와 청룡과 황룡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형상한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주체 40일, 1952년 6월 24일 이곳 만년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문화유적을 잘 보존 관리할 때 대한 귀중한 교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역사유적 만년사는 오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한돌세 즈음에서 그에게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온 소식과 경리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 바스 선현 선봉대에서 선물을 보내온 소식 그리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의 온갖 침략 책동을 걸음마다 짓보시며 선군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시는 희세의 선군용장 경려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하고 있는 소식을 싣고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 맹주국의 자주적 존엄과 위용 다시 한번 만방의 과시 이런 표지 아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한 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2년에 강력한 해국재력을 마련하신 민족사적공적 길이 빛나리 이런 제목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 위협을 받들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 맹주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 세우신 경연 최고리용도사 동지의 볼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와 7월의 연이은 승전 포송에 온 나라가 환희로 들끓고 있는 데 대해서 전하는 사진들을 편집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와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위한 위력한 토쟁 방식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국방과학전사들의 토쟁 번대로 올해 농사에서 승전고 높이 울리자 이런 표지 아래 곽산군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큰물 피해막이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모든 포전들에서 다수확을 낼 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가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당면한 영농 전토 소식들과 8월 상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에 대해서 쓴 글을 싣고 화대 광산에서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지난 7월 중순 현재 광산적으로 10여 개의 소대 작업반들이 년간 계획을 초과 완수한 소식과 비상한 책임감은 높은 실적을 낳는다 이런 제목으로 남독 청년 탄광 지배인 정용관 동무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조국의 부강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긍지와 용의 끝없다 이런 표지 아래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기념일을 맞는 각지 여성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하고 제11차 전국 소학교 축구반 축구 경기 대회와 제7차 전국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축구반 축구 경기 대회가 18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5면에 노래 손금시대 여성 찬가를 들으며 쓴 기사와 태양조선의 천하 제일경 백두산 팔경의 하나인 삼천리 조국당이 바라보이는 장군봉을 서기한 글 그리고 첫 공민증 이런 제목의 수필을 싣고 풍치수류한 압록강 기슭에 민족의 향취 한껏 풍기며 경쾌하게 솟아있는 압록강을 서기한 기사와 장마철 논벼 재배에서 주목되는 문제에 대해서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년에 그 어떤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글과 남조선 당국의 해귀한 광대극을 폭로한 논평 그리고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남조선 당국이 허황하고 불순한 대북정책을 추구한다면 선임자들의 비참한 존처를 받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를 싣고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지지해서 우크라이나 단체가 성명을 발표한 소식과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8 경축 행사가 도이칠란드에서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조선 흉마 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박근혜 역동의 뒤를 이어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남조선 당국의 비열한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를 싣고 일본의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28일 제1조선 학교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당국의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한 소식과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온 소식을 비롯한 중요 보도들과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 맹주국의 존엄과 위용을 다시 한번 과시 이런 표지 아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한 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2년에 졸세의 위인들께서 떠올리신 조선의 국력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졸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기념일을 맞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품 속에서 존엄 높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여성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하고
우이주 목재가공생산협동조합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목재가공품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과 김정일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자기의 성실한 땀으로 부강저국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장진군 111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김순애 여성과 그의 가정을 소개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조선평화옹어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와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싣고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박근혜 역적패당의 특대응 범죄를 폭로해서 쓴 글을 비롯한 남조선 소식들과 월간 국제정세를 개관한 글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청년전에는 일면에 최강의 전략 무기를 옥색에 틀어지고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자 이런 제목의 사설과 주체조선의 불패의 강대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특대 사변 이런 표지 아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 소식에 접한 청년들의 반향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2년에 이조선 무궁 강대하리라 이런 제목의 종론을 싣고 강반석 어머님의 소고일에 처음에서 쓴 기사와 오보이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각지 초급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청년들을 투철한 반제 반미 계급의식을 지닌 존의 토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여러 권의 소개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을 찾아서 쓴 방문기를 비롯해서 당내 폼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여성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제15차 전국 발명 및 새기술 졸라매장을 돌아보고 쓴 기사와 남조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양신문은 1년에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로작 주체 사상에 대하여를 러시아 콘스탄타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발행식이 진행된 소식을 비롯한 중요 보도들과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 맹주국의 자주적 존엄과 위용 다시 한번 만방의 과시 이런 표지 아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 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2년에 태양의 빛발 아래 감 높은 삶을 누리는 조선 여성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졸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하고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의 3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된 소식을 비롯해서 수도의 여러 단위들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온 행성에 뻗치는 주체조선의 위대한 힘 이런 제목의 정론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 소식에 접하고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는 수도 시민들의 모습을 전하는 사진들을 편집하고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바다 향기 넘쳐 흐르고 인민의 기쁨이 코만 가는 보통강 수산물 상점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와 상식들을 싣고 효력들 이런 제목의 실화를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 민고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지난 28일에 진행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 맹주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위용을 다시 한번 만방에 과시한 장쾌한 승리로 된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 탄도로켓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었으며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되었다. 우리가 이번에 굳이 대륙간 탄도로켓의 최대 사거리 모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열을 잃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 압박 소동에 미쳐 날뛰며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성공적인 대륙간 탄도로켓 2차 시험 발사를 눈여겨보았을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 국가도 무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였을 것이다.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히트온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 분발시키고 핵무기 보유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 미제 야수들에 의하여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겪어본 우리 민에게 있어서 국가 방위를 위한 강유력한 전쟁 억제력은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려 세울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 자산이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피비린 침략 전쟁과 극악무도한 적대시 책동으로 우리 민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라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 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인 핵강국, 로켓 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우리 군대활민의 멸족의 보복의지를 똑바로 보고 우리를 해치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거둬치워야 한다. 만일 미국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모험과 초강도 제재 책동에 매어 달린다면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7월 30일 평양. 지금은 해양체육월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란봉구역 이능처급중학교 학생들은 물놀이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가 수영을 제일 잘하는가 보자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서로서로 약속을 했다나요. 그럼 우리 이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봅시다. 이 학생의 이름은 김경주입니다. 무슨 일에서나 승격심이 강해서 동무들로부터 이학쟁이라고 불리는 경주 학생은 오늘도 경기에서 이기려고 이렇게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김수진. 언제나 말이 없고 저형해서 일상생활에서는 동무들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학습에서는 언제나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학년 학생들의 학습 경쟁 대상자로 대군하는 수진 학생은 남달리 몰이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 이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겠는지. 무엇이나 시로 옮기기 좋아해서 꼬마 시인으로 불리는 양태훈 학생은 오늘도 아마 수영 경기에서 이기면 시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몸이 좋은데 과연 이길 수 있겠는지. 낫지 않습니까? 원래 수영도 잘 칠 줄 몰랐고 또 취미도 없었습니다. 근데 러병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동무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민군 군인들은 수영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퇴각하는 적들을 섬멸할 때 대한 중요한 전투 임무가 로병 할아버지의 중대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날 비가 많이 내려서 강이 불어난 것으로 해서 전투에는 수영을 잘하는 군인들만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날 우리의 용감한 인민군대 아저씨들은 단숨에 강을 더하여서 퇴각하는 적들을 통쾌하게 섬멸했는데 수영을 할 줄 몰라 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군인들은 가슴을 치며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로병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수영을 잘하는 것은 총잡은 병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수영 훈련을 했고 오늘은 이렇게 동무들과 수영 경기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언제나 동무들을 사랑해주고 성격이 쾌활해서 동무들 모두가 좋아하는 이 학생은 오늘 수영 경기를 조직한 안영복 학생입니다. 난 시험도와에서 하루 동안 물 속에서도 한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무들하고 물놀이 시켜내려고 경기 조직했는데 동무들이 막 앞서겠다 그러면서 훈련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4강 경기는 내가 조직했으니 이겨야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과연 어느 학생이 이기는지 지켜봅시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경기를 조직한 영복 학생이 자신있게 제일 선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진 학생, 그리고 태원 학생이 나가고 있어요. 미학쟁이 경주가 어떻게 된 건지 맨 마지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언제나 1등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소진 학생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수영 경기에서도 소진 학생이 떠 이겼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이 물에 뜨는 거니 앞으로 나가는 거리를 잘 알고 많이 훈련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유운동을 할 때 물에서 주로 어방동작을 많이 하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부단한 훈련만이 경기 우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영복경과 1등입니다. 내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발에 쥐가 얼음에서 까들어들었습니다. 아마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용복이가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동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용복 학생이 뒤떨어진 학생을 도와나섰던 거예요. 이런 글을 보며 동무들은 모두 용복이가 1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해양체육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체력을 단련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해양체육을 오늘 맞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수영요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진취성이 강하고 몸이 유연하고 학생들이 수영을 빨리 배웁니다. 앞으로 해양체육을 해발에 불려서 학생들이 몸을 튼튼히 단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란봉구역 이능처급중학교 학생들처럼 건장한 체력과 강렬한 의지, 용감성을 키워주는 소형 능력을 키워 해양국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해 갑시다. 아버지 온 스님 품에 안기며 행복하
머리 기운 얼굴마다 이 웃음 가득 담고 노래 부르는 이 어린이들은 평송시 중독 유치원 어린이들이랍니다. 동무동무 모여서 나풀나풀 춤이라도 추르는 걸까요? 토끼야, 토끼야, 들어가자. 밥 먹을 시간이 됐어. 무슨 밥을 먹니? 신사밥을 먹는다. 반찬은 뭐냐? 맛있는 물고기 반찬이야. 죽으니 살아니. 일반 죽었다. 야! 이 재미나는 민속놀이인 토끼놀이를 하고 있구만요. 그럼 놀이를 하기에 앞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유치원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토끼놀이는 한마디로 토끼의 대답에 따라 움직이는 어린이들을 따라잡는 놀이입니다. 놀이 도구가 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데 그 준비로 본다면 우선 모든 어린이들이 모여서서 털가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토끼를 선정하고 굴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핑 둘러서서 원을 짓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토끼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놀이가 시작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동무들과 토끼가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토끼야, 토끼야, 놀러 가자. 밥 먹는 시간이다. 무슨 밥을 먹니? 흰쌀밥을 먹는다. 반찬은 무엇이냐? 맛있는 물고기다.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토끼의 대답이 끝나기 바쁘게 어린이들이 뛰면서 달아납니다. 역시 토끼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피해 달아나는 어린이들을 따라잡아야 한답니다. 보십시오. 토끼에게 한 명의 어린이가 그만 잡혔습니다. 이것으로 한 차례의 놀이는 끝나고 다음 놀이에서 잡힌 어린이가 토끼로 됩니다. 자, 토끼와 어린이들이 주고받는 말은 처음 시작할 때와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죽었니 살았니 하는 물음에 토끼가 하는 대답이 다를 뿐인데 아, 이번엔 토끼가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처음 놀이에서 토끼가 살았다고 대답했을 때는 어린이들 모두가 두 발로 뛰어 달아났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그 자리에 서서 딱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토끼는 같이 가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앞에 다가가서 웃지 않는가 움직이지는 않는가를 살펴봐야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웃거나 움직이면 다음 놀이에서 그 어린이에게 토끼 자리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끝내 한 어린이가 웃었습니다. 다음 놀이에서는 이 어린이가 토끼가 됐습니다. 이번엔 어린이들의 물음에 토끼가 졸반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경우에 어린이들은 외발로 뛰어 달아나야 하고 토끼도 같이 외발로 뛰어다니며 어린이들을 잡아야 한답니다. 자, 그럼 토끼 놀이를 하는 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토끼의 대답을 잘 듣고 살았다고 하면 두 발로, 졸반 죽었다고 하면 외발로 뛰어다녀야 하며, 죽었다고 하면 아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그럼 어린 동무들, 유치원의 다정한 동무들 모두 모두 모여서 토끼 놀이를 한번 재미있게 해보십시오. 저처럼 날아갈 테다. 촌촌촌
한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고 있는 적용동 모델. 말리마석도 창조 대전으로 들끓는 부모 형제들의 보람찬 투쟁 소식과 함께 몰라보게 변모된 고향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 강남군 용진 협동농장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온 나라의 포전길을 곳곳 떠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은 여기 강남군 용진리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주체 59 1970년 3월 15일 이곳 농장을 찾아오시어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게 벼농사를 잘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며 야산을 이용하여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 때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지난 기간 이곳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힘찬 투쟁을 벌여 묘태 사이에 농장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켜 놓았습니다. 초병동무들, 우리는 고향의 첫 소식으로 조선인민군 군사업현 제866-73213호 괄호 안에 드에서 복무하고 있는 윤송이 동무와 조선인민군 군사업현 제255-66883호 괄호 안에 그에서 복무하고 있는 윤은희 동무 그리고 조선인민군 군사업현 제594-53310호 괄호 안에 무에서 복무하고 있는 윤철룡 동무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무들의 아버지 윤도성 동무와 어머니 리순이 동무들은 오늘의 농사는 과학농사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이렇게 서로 배워주고 배우면서 포전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답니다. 농사꾼이 흘리는 땀방울의 무게는 곧 나달의 무게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맡은 농장 포전을 사회주의 수호전의 최전방 전투진지로 여기고 포전마당에서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는 제3작업반의 후방가족들 속에는 윤충일, 윤광일 동무들의 아버지 윤병건 동무와 어머니 김현숙 동무 김철명, 김철준 동무들의 어머니 김경숙 동무들도 있습니다. 악을 탑을 노력한 보람이 있어 최근 연간에 농장에서는 농업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공동순회 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받는 영예도 지녔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사업현 제139-22320호 괄호 안에 느에서 복무하고 있는 윤영철 동무와 조선인민군 군사업현 제104-28083호 괄호 안에 무에서 복무하고 있는 윤은양 동무 등 기뻐하십시오. 제5작업반에서 분조장으로 일하고 있는 동무들의 어머니 김용애 동무가 지난해에 조선노동당원의 용예를 지녔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동무들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는 병사의 고향 소식을 우린 볼 때마다 우리 부모들은 처서 있는 아들, 딸들에게 언제면 우리도 그런 소식을 전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소식을 전하려면 우리가 부모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처서에서 고향의 소식을 듣고 더 힘을 얻어겠고 저걸 더 굳건히 지켜주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박하고 진실한 어머니의 목소리입니까?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라는 자각. 자신들이 나라의 쌀떡을 책임졌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애국의 구슬땀으로 사회주의 협동포를 갖고 온 부모님들 속에는 조선인민군 군사업현 제104-17053호 괄호 안에 그에서 복무하고 있는 윤혁철 동무의 어머니 최용애 동무와 조선인민군 군사업현 제388-58550호 괄호 안에 직에서 복무하고 있는 윤충복 동무의 어머니 박화실 동무도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남새 농사에도 힘을 넣어서 여러 가지 남새와 함께 과일 생산도 누려 농장원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사업현 제100-9221호 괄호 안에 수에서 복무하고 있는 리인성 동무와
조선인민군 군사합편 제117의 24001호 괄호 안에 주에서 복무하고 있는 리인홍 동무의 어머니 장금녀 동무는 해마다 남세농사에서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인력심 많은 군사장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사합편 제383의 71982호 괄호 안에 부에서 복무하고 있는 리인호 동무의 어머니 하혜련 동무와 조선인민군 군사합편 제493의 54165호 괄호 안에 르에서 복무하고 있는 리혁 동무와 조선인민군 군사합편 제252의 59150호 괄호 안에 주에서 복무하고 있는 리주혁 동무의 어머니 김화신 동무, 조선인민군 군사합편 제867의 67051호 괄호 안에 그에서 복무하고 있는 리국철 동무와 조선인민군 군사합편 제698의 38315호 괄호 안에 드에서 복무하고 있는 리대철 동무의 어머니 오종화 동무도 풍성한 열매는 농사꾼의 마음속에서 먼저 맺는다고 하면서 포전마다 일항마다 성실한 땀방울을 묻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계화 작업반입니다. 자기가 맡은 기대에 완전히 정통하고 그 어떤 고장도 막힘없이 해제끼어 농장의 보배로 존경받는 림용욱 동무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저국보의 초소에 세운 후방가족이었습니다. 기계화 작업반 후방가족들 속에는 최금철, 최인철, 최홍철 동무들의 어머니 백경리 동무도 있습니다. 동무들의 어머니 백경리 동무는 지난 기간 작업반 살림살이를 깐지게 해서 우리 창고장 어머니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답니다. 이곳 강남군 용진협동농장의 자랑은 최근 몇 해 사이에 축산을 발전시킬 때에 대한 당정책을 결사관철해서 농장원들의 생활 수준을 훨씬 높이고 농장마을을 사회주의 리상천답게 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사합편 제252의 59156호 괄호 안에 드에서 복무하고 있는 박금철 동무와 조선인민군 군사합편 제732의 73101호 괄호 안에 드에서 복무하고 있는 박은철 동무의 아버지 박승웅 동무와 어머니 리수옥 동무들은 해마다 닭과 오리, 계산이를 많이 길러낸 자랑 많은 후방가족이었습니다. 이곳 용진협동농장에서는 지난 70일 전투 기간에 농장 자체의 힘으로 양모장을 새로 꾸려놓고 여기에서만도 수십 톤의 미기를 생산해서 농장원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조선인민군 군사합편 제862의 76833호 괄호 안에 느에서 복무하고 있는 권철남 동무와 조선인민군 군사합편 제596의 53213호 괄호 안에 느에서 복무하고 있는 권초력 동무의 어머니 신향단 동무는 올해에는 더 많은 매기를 길러서 집집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일념으로 모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군 용진고급중학교입니다. 아마도 몰라보게 달라진 모교의 모습을 보는 초병동무들의 감회도 류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충종의 70일 전투기간 리당위원회에서는 해야 할 일감이 방대하지만 학교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기 위한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내밀어 이렇게 번듯하게 꾸려놓았을 뿐 아니라 자체로 생산한 콩우유와 빵을 매일 타가소와 유치원의 어린이들은 물론 용진 고급중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용진 협동농장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 밑에 사이에 몰라보게 다들 달라졌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다들 이렇게 또 물어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풍요한 가을을 마음속에 언제나 안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한 가을을 안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진 영광의 땅에서 산다는 자각을 안고 자기 집 토밭을 가꾸는 심정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늘려가는 심정으로 악을 닦을 노력하고 있는 협동처녀의 믿어온 후방가족들입니다.
언제나 풍요한 가을을 가슴에 안고 성실한 구슬땀을 바쳐가는 이곳 강남군 용진협동농장이 오늘도 좋지만 내일은 더더욱 좋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도 화성 14형 시험발사 단번 성공이라는 크나큰 한이가 채 가서지기 전에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했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고 보니 정말 이 가슴이 토질듯이 솟구치는 격정과 흥분을 해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습니다.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이것은 주체선이 무진막강한 국력이 일대 과시인 동시에 자력장애의 위력으로 존진하는 내 조국이 신찬 존진을 막을 힘은 이 세상 고대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일대 사변입니다.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며 감히 우리 공화국을 어째 보려고 미친 듯이 돌아치는 미국과 구추정 세력들은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 맹주국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고 그 힘은 100배 천배로 강해진다는 것을 자기들이 뼈저린 체험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둠의 장막을 헤아르며 말릴 대공으로 짓솟는 대륙간 탄도로켓의 장엄한 불줄기는 조선의 승리는 대를 이어라는 역사의 전례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일 보병청과 원자탄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의 쓰라린 패배사를 망가하고 감히 경고망동한다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영영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단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맡아 나섰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물길굴 공사장 마당에서 비약과 혁신의 말파소리를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울려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영대사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그 둘의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게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승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 축포성만을 올려갈 것입니다. 여성들은 누구나 이 노래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부강한 내일을 위한 보람찬 오늘의 투쟁에 뚜렷한 모습을 새겨가려는 이들의 취향이 이 노래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승마처녀 노래를 제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승마처녀가 되고 싶어서 그런지 말입니다. 2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 7월 30일 현재 21명, 년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 117명. 공장 군의 영예 게시판에는 이미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혁신자들 뿐 아니라 당당한 준마처녀 대열에 새로 들어선 동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당이 맡겨준 형용처소에서 날의 날마다 기적과 위운을 창조하며 형용의 한쪽 수레바퀴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우리의 믿어온 준마처녀들. 오늘 우리는 그 주인공들을 화면에 담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현장입니다. 경쾌하게 울리는 준마처녀의 노래가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는 듯 싶습니다. 호르로운 동음 울리는 직기소리에 가락을 맞추는 듯 경쾌한 걸음으로 기대 사이를 오가는 직포공 처녀들. 빨간 모리수건을 날리며 기대를 살피는 처녀들의 모습도 대견했지만 어젯날 준마 처녀로 이름 떨쳤던 혁신자 직포공들의 모습은 벌써 미덥습니다. 타기대 운동을 벌여서 3년분, 5년분 과제 수행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처녀 시절처럼 하루 일을 넘치해도 성차 안 하던 그때처럼 더 많은 천을 짤 마음으로 기대들 곁에서 떠나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들 속에서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 직포공 문강순 동무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 두 자식을 거느린 어머니가 됐지만 처녀 시절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혁신자들의 맨 앞장에 서 있습니다. 2년분 인민경제 계획을 공장적으로 제일 먼저 끝내고도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영웅 직포공은 오늘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어찌 문강순 덕목뿐이겠습니까? 1970년대의 영웅인 전옥화 여성의 모습도 안겨옵니다. 공장에서 수십 년간 해마다 년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어젯날의 준마 처녀의 일솜씨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는 러세됐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러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철마 대거저 시기에는 중나 사나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문제는 무조건 해내고야 만다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을 안고 일을 하고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나와서 일손을 도와주고 기능도 배워주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말리마를 타고 말리마 선구자 대회에 떳떳이 들으세자고 정말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이런 새 세대들하고 일을 하니까 더 젊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대호의 앞장에서 새 세대들이 거울로 살고 있는 어젯날의 천리마기에서 전옥화 영웅과 같은 방지껌들이 있기에 공장의 위훈의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새 세대들의 보폭도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9년 7월 30일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사모님께서는 자신의 곁에 새 세대 혁신자들을 나란히 세워주시고 용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모님의 교체에 선 새 세대 혁신자들은 해마다 2년분, 3년분 계획을 넘지 않는 혁신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해마다 영광 계획을 해온다고 하지만은 자랑 떨칠 만한 그런 미운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눈물 속에 지난날을 후회하던 제가 오늘은 당도직의 따뜻한 품 속에서 이렇듯 혁신자로, 선군실의 공로자로 자라나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들이 짜는 한 메토 한 메토의 천이 그대로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방적종합직장 조방공 김추경 동무도 지난 3월 29일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했고 2월 3일에는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위대한 장모님께서 여기 공장에 오시어 새 세대 혁신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그때부터 제가 여기 방지공장에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혁신자들이 저희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잡기에 청년돌격대 활동도 벌렸습니다. 올해는 10월 10일 전으로 4년분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습니다. 나우린 조방공이 나온 기적은 온 공장을 더 큰 혁신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장이 그 어느 직장, 그 어느 일터에 가고와도 준마 처녀들의 자랑입니다. 앞서고니 뒤서고니 하면서 혁신자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일선을 타그치는 방지꽁들인 남수향, 장은아, 리은효 동무들. 대심 조향이 동무들. 서로서로 앞을 다투어 혁신자들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한 말없는 경쟁을 벌리는 인력시 많은 천들의 모습은 벌써록 우리의 가슴을 후둡게 해줍니다. 위대한 사모님께서 2009년도 7월 30일 도와주신 기대란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짜면서 힘들 때도 위대한 사모님을 생각했고 사모님께서 여기 오셨던 것처럼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얻을 것만 같아서 남들보다 1년분을 먼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은 백산 전세위인들이 용도 사적이 그 어느 단위보다 가장 뜨겁게 기다리는 이런 공장입니다. 특히 그 우리가 7월 30일을 맞을 때마다 정말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복에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신 그날입니다. 정말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불편하신 몸으로 우리 노동계급들이 일하는 그 현장까지 들어오셔가지고 김정숙 측량 방직공장은
정말 여성 핵심 부대가 자라나고 있는 이런 그 예? 중요한 공장이라는 거 정말 더 많은 손을 따서 인민 생활을 높여야 한다고 그동안 가르침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공장의 모든 여성들은 정말 7월 30일을 맞을 때마다 위대한 수행님들과 우리 중년 원수님의 그 믿음과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5년분 계획 완수자, 4년분, 3년분 계획 완수자,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2년분 계획 완수자들과 윤관 계획 완수자들이 수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진마천이여, 그 부름 빛내며 한생을 살린 이런 인생의 목표를 안고 오늘도 장군님 태워주신 준마에 올라 당 제7차 대회 결정 완초를 위해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우리의 믿어온 준마천이. 이런 말리마 희수들, 이런 준마처녀들이 혁명의 한쪽 수리바퀴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기에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덩음 더 높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이 펼치 말리마의 시대 질풍같이 매달리다 새 승리에로 자기 힘을 믿고 만나리 전하는 우리 그룹 말리마 기수 말리마 소설이 기상이요 말리마 주책이 나이요 우라기 책이 거부 이르러 중산으로 기적을 친다 화학기술 다리 활짝 펴고 나라 이장경리 웃어 가닿자 말리마 소설이 기성이요 말리마 주책이 말이요 우라기 제일 강부
바치시며 온 몫을 성군에 바치셨네. 성군님 그 모습 눈에 오려 뜨거운 마음들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군님처럼 심장을 바쳐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머니 조금 내 조금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에 대한 명령 하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6 2017년 7월 27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에 대하여 친필 명령하시었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7월 27일 오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가 제출한 문건에 친필 명령하시고 서명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의 1대 12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성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저체 106 2017년 7월 28일 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 나오시어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리병철 동지, 김낙겸 동지, 김종식 동지, 장창하 동지, 전일호 동지, 유진 동지, 조용은 동지가 통행했습니다.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담대한 배짱, 영활한 지략으로 세인의 예상을 뒤엎으며 언제나 연전연승의 기적과 승리의 동장을 부르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로켓 연구 부문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최대 사거리를 모의한 시험 발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여 로켓 체계 전반에 대한 믿음성을 다시 한번 확증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안고 영도자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 하며 그 어떤 요새도 단숨에 점령해 나아가는 우리 당의 열혈 충신들인 국방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의 막강한 위력을 세계 앞에 쬐쬐시 보여줄 신심 드높이 결사전을 벌려 대륙간 탄도로켓 2차 시험 발사 준비를 앞당겨 끝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준비 기간 매일매일 그 정령을 보고받으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으며
발사 당일 밤에는 로켓 시험 발사장에 직접 나오시어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최대 사거리를 비롯한 무기 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발사 명령을 내리시자 영웅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재운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이 대지를 박차고 장치한 불줄기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며 우주 만리로 단숨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4형은 최대 종점 고도 3724.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km를 47분 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에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하였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2차 시험 발사를 통하여 지난번 1차 시험 발사에서 확정되었던 발사대리탈 특성, 계단 분리 특성, 구조체계 특성 등이 재확증되었으며 능동 구간에서 최대 사거리 보장을 위하여 늘어난 발동기들의 작업 특성들과 개선된 유도 및 안정화 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전투부 분리 후 중간 구간에서 중량 전투부의 자세 조정 특성을 재확정하고 실제 최대 사거리 비행 조건보다 더 가혹한 고각 발사 체제에서의 재조립 환경에서도 전투부의 유도 및 자세 조정이 정확히 진행되었으며 수천 도시의 고온 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가 정상 동작했다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대성공을 이룩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로켓 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대륙간 탄도로켓 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 탄도로켓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었으며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 탄도로켓의 최대 사거리 모의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 국가도 무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힘겨운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핵무기 보유 명분만 더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제 야수들에 의하여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겪어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 방위를 위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은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려 세울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미국 놈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 나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 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주최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 맹주국의 자주적 존엄과 위용을 다시 한번 만방에 과시한 로켓 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을 열렬히 축하해 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역사의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경제노선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조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말살하려 드는 미제국주의와 그 추정 세력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게 될 그날까지 주체 조선의 불패의 강대성과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는 최강의 전략무기, 주체 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 완성하여 반제 반미 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이룩할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우리 어떻게 정대로 지키는가를 세계여 보라.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 영국님의 승리의 영구 따라서 전군의 붉은 기 그 신념으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 조체의 강성대국을 우리 어떻게 이 땅에 세우는가를 세계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 정국님의 뜻을 받들어 불물의 정신력 그대 장으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
벌써 이 한 달 동안에만도 우리 화성이 두 번씩이나 저 하늘로 솟구쳐 오르지 않았습니까? 날로 더위만 가는 우리 조국이 무진막강한 국력과 위력으로 해서 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강대한가 하는 이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으로 해서 이 가슴이 막 뽀근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지, 이런 민족사적 대경사를 연속적으로 안겨주시는 우리의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정말 이 심장으로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어둠을 밀어내면서 솟구쳐 오르는 이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니까 정말 이 온갖 제재와 봉쇄를 뚫고 천하제일 강국으로 비약해가는 이 우리 조국의 장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알아들을 만큼 경고를 했는데도 이 객적은 수작질을 하면서 올빠진 장난질만 해대더니 이번에 우리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용 이 2차 시험 성공으로 해서 아예 녹슬 이룻을 이 미국 놈들이 몰골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미국 놈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기만 한다면 이 미국 땅이 통째로 불바다에 잠기게 되리라는 것을 실천으로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정말 장합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이 구상과 우도를 결사 관철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이루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불같은 충정과 결사 관철의 기풍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머리가 숙여집니다. 우리도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당정책을 결사 관철해서 산림복구 전투에서 승전포성을 더욱 높이 올려 가겠습니다.